굳이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에스타몬 사시는 거이 바꿀 필요도 없고 노아이 우리 구호처럼 앞만 보고 가면 되고 준비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보여주는 시간이니까 보여줍시다. 그렇지! 그러면서 카운트가 좀 몰려있는 최은성 타자입니다. 오투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원앤투 때렸고 땅볼 느립니다. 주자가 걸리지 않았고 1루에서 아웃 1루 2루 사이 런다운 1루에서 마저 아웃이 됐습니다. 두 개의 어카운트 한 번에 올라갑니다. 도시원 초구 끌어당겼습니다. 3루 쪽 땅볼 5, 4, 3에 도전합니다. 결과 아웃입니다. 덩크 당긴 타구 깊숙한 코스 오른쪽 안타 선두 타자 안주영 안타 출루 몸쪽 공 당겼고 빠져나갑니다. 우측 안타 선행자 2루 지나서 3루를 바라봅니다. 3루에 벤틀링 슬라이딩 김재찬 3타수 3안타 타자는 8번 타자 장진혁 초구 때렸습니다. 머리 가는 타구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워닝 트랙에서 잡았습니다. 김지혁 것 같아요. 네. 네. 자, 1루 쪽 세입 박병호 선수는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 박수만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견제도 굉장히 빨랐고 견제가 오는 코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웃입니다. 이렇게 주자가 지워지면서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피치 밀어냈습니다. 박병호의 안타가 나옵니다. 앞선 자크장 3루 지나서 홈으로 득점. 중요한 순간에 안타를 쳐주면서 득점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고 마무리에 나서는 김재윤입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장진혁이 3구째를 띄웁니다. 센터 쪽 비행하지만 중견수가 위치를 아는 듯합니다.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1-0. 여기에 오늘 경기 또 한 번의 영웅이 됐던 박병호의 해결사 본능과 함께 시리즈 스윕 더불어서 시즌 4연승을 질주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제